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까, 고단할까,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내 손에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절망감이 있었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의 손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빼앗길 수 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로 가는 그 발걸음이 그럴 수 있구나. 예, 그 말에 귀가 솔깃할 수 있구나. 제가 이런 것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해야지 먹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 힘들게 일해야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이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목숨이 뭐보다 중요합니까? 예, 음식이나 의복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음식이나 의복이 필요한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목숨이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니까. 자, 목숨과 음식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근데 이 목숨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살아있게 하셨죠. 이 목숨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생명은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해서 있는 목숨, 아, 저기 음식과 의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오직 그만 위하여 살아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중요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복과 음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신명기에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자, 누구를,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배정하셨다고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위에 자연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도록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을 누구에게 맞춰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살기 좋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자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들의 풀을 살아있게 하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관심을 가지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자,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기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다 먹이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자, 들의 풀이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우리가 귀하죠. 들의 풀도 먹이시는데 어째 우리 사람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요. 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원리를 보면, 예, 들의 꽃은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게 하는데 동물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죠.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야지 살도록 했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일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감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묘하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개척할 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중국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저 처음엔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아무것도 모를 땐 저희 교회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 가지 안내해 주죠, 먹여 주죠, 뭐 저기 해 주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너무 충실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 이제 한국 생활이 약간 적응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매주 꼬박꼬박 예배를 빠짐없이 예, 드린 이분이,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신 이분이 중국에서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한국에만 나가게 해주시면 열심히 교회 다닐 것이고 그 번 돈을 주님 앞에 열심히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서약을 하시고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뜨문뜨문 나오게 되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예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하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죠. 전도사님 지금 제가요 뭐 어쩌고 어쩌고 사장이 못 놀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일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더니 어느 날 제가 전화하면 받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뚜뚜 신호가 가는데 아예 조금씩 지나면 신호도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 전화를 의도적으로 안 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주 뭔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그러니까 제가 참 보고 싶고 궁금하고 너무 잘 나왔고 참 믿음이 좋아 보인 이 중국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이분이 젊고 예, 여자분인데 그런데 이제 안 나오니까 궁금하지.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얼른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별일 없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여기 병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제가 전화 안 하시던 분이 오랜만에 전화하면요, 내 가슴이 철렁하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새벽에 4시나 5시나 6시나 어떤 때는 7시 이때 이제 전화를 하면 또 그때 전화를 하면 제가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죠. 야, 이게 급한 일이구나. 자, 급한 일로 나한테 전화를 하면 어때요? 뭔가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화하면은 제가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새벽에 6시인가 전화했는데 난 되게 급한 일인지 알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때 자기 시간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낮에 바쁘니까. 그래서 반갑게 전화는 했는데 하여튼 제가 새벽에 전화를 하거나 오랜만에 전화를 하면 가슴이 철렁해져요. 예,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오른손에 기부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인즉 이분이 이제 고깃집에서 서빙을 했죠. 젊고 이쁘고 일 잘하고. 예,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는 젊은 사람이 나오기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제 운 좋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고깃집에서 주일날 서빙을 하는데 주일날 일하면은요, 일당 많은 더 준대요. 그리고 주일날 일하면요, 팁이 많대요.
그날따라 가족끼리 나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수입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일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 빨리빨리 돈 벌어서 중국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지 뭐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는데 그 홀에는 이제 파스는 기계가 있었어요. 파스는 기계가 왜 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었대요. 근데 이제 막 열심히 다니는데 그 파스는 기계를 누가 켜놨어요. 쓰고. 근데 그쪽에 오른쪽에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장갑이 걸려버렸어요. 기계. 그래서 파스는 기계가 빙 돌아갔는데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오른손이 같이 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아픈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때 여기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어쩌겠어요. 무슨 일인가 오는데 며칠 걸리죠. 어떻게 할까 보는데 며칠 걸리죠. 1, 2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닌데 그런 사이에 이 손가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분이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 딴 말도 안 되고 급하면 어쩌 하나님 주여 하고 막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기계 옆에 스위치가 왼쪽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른손은 들어가는데 왼손으로 그 스위치를 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게 멈췄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피는 흘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데리고 병원을 갔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불행 중 다행이다. 왜 불행 중 다행인가 하면은 자 손가락이 이제 그 파스는 기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전부 다. 손마디는 절단이 됐지만 이렇게 전부 다 너무 갈려가지고 오징어채처럼 돼버린 거죠. 손이. 근데 그게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가 남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남아있는 이게 손가락 역할을 할 수 있대요. 젓가락을 잡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이게 민감하게는 안 되지만 이게 뭐라도 끼워서 뭔가를 쓸 수 있는 그나마 그나마 여기가 다 들어가면 이러면 이거는 손 구실을 못한대요. 아무것도 이걸로 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 가락이 남아있어서 가지가 남아있어서 이걸로 뭔가를 잡을 수는 있게 됐다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집사 직분 받은 이분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제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회개하시고 고백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된 거 또 하나님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비 뭐 여러 가지 처리 문제도 불법이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일날 하루 더 일하면은 천만금을 벌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건강이 상해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자, 우리는 내가 하루 더 일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 알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따질 때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 월급이 얼마 받는가? 휴식이 얼만가? 만약에 가정집에 간다면 그 집에 식구는 몇 명인가? 애는 몇 명인가? 할머니는 계신가? 주인은 밖에 나가 있는가? 하루 종일 나 혼자 집에 있는가? 주인이 같이 있어서 나를 간섭하는가? 이런 조건을 먼저 따지십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집일까? 이걸 먼저 따지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막 두뇌를 돌리고 내 견해대로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막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더 벌면 엄청 부자가 돼서 예, 내가 중국에 집도 사고 뭐도 사고 다 할 것 같지만 자, 하나님께서 일자리 주셔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건강 주셔야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 내 손에 붙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서 이것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자, 딴 사람 전부 다 들에 곡식 베러 나갈 때 자, 먹이시고 입으시는 분 하나님이다 하고는 곡식 베러 안 나가요. 그럼 그분은 가난하게 살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자, 31절,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입하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관여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뭘 하는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하려고 해요. 먼저 일자리부터 찾으려고 주일날 관심도 없이 먼저 막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빠져버리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과연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믿죠? 자, 믿으면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삶에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자, 33절로 표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믿음의 표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신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표현을 자 하나님을 택합니까? 세상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예를 구하는 우리의 첫 번째 보여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해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틈이 나면 예배드리십니까? 먼저 예배드리십니까? 한 달에 두 번 일하고 두 번 쉬는 그때 드리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여러 가지 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저기 주인은 절대로 두 번만 쉬게 해요. 근데 네 번 쉬는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선택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매주 쉬는 자리를 택하는 것과 한 달에 두 번 쉬는 자리를 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여 주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적어놓은 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이 넘죠.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한 달도 월급 못 받은 적이 없대요.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받다가 일자리 구한다가 한 달 두 달 놀면 1년 수입 따지면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전화를 이제 가끔씩 해볼 때 나오세요. 아, 내가 요새 바빠서 못 가는데 시간 나면 가죠. 참 그 말도 참 고마워요. 저 교회 안 나, 저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시간 나면 가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또 섭섭하죠.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사람 생각하는 거죠? 시간 나면 봐 보는 사람. 시간 나면 챙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발가락에 뭐만도 못한 분인 거죠? 자,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잘해주고 싶지만 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대충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줘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해주겠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 첫 번째로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놓여진 일들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때 자,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 그때 모두가 이제 불법으로 있을 때에 어떤 분이 겨우겨우 이제 일자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참 불법은 일자리 찾기 어렵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좋은 집을 찾아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걱했어요. 뭐 의자 위에 올라가서 뭘 하다 그랬는지 허리를 삐걱했어요. 그래서 좀 허리가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주인한테 내가 뭐 일하다가 허리가 삐걱했다, 좀 몸이 안 좋다 얘기를 하면은 잘릴지 알고 허리 아픈 거를 숨겼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계속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참 무료로 해주는 어떤 병원에 가서 아름아름으로 해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면 깨끗이 나을지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번 수술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거동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랑의 집에서 한 몇 개월을 아주 오래 나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면서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동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요. 제가 이제 이런 분을 보면서 참 생각을 하는데 허리가 삐걱했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길로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처리해야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봐오면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먼저 치료를 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일자리 잘리는 걸 먼저 생각했죠. 그 일자리 붙드는 걸 먼저 생각했죠. 내 건강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일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일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이런 우리가 참 미련한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로 놓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참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참 십일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요. 어린이 동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앞으로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있거나
참 모두가 이렇게 바빠지고 지출이 많이 되는 이때를 보면은요, 그렇게 십일조를 하시던 분들이 십일조를 그 달은 건너뛰어요. 왜 그럴까요? 쓰는 게 많아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쓰고 남으면 헌금하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헌금하는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요? 먼저. 자, 십일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일조를 할 정도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분인데 왜 한 달 그 지출에 마음이 흔들거려가지고 그 돈을 그냥 살짝 이렇게 숨기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이 덜 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충 내가 형편 좋을 때 그냥 좀 가서 좀 드리고 인심 쓰듯이 좀 내놓고 하나님 뭐가 없어서 달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보고 계십니다. 가장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들 결혼도 했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돈을 따로 저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물론 이제 경제 관리는 장로님이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저축을 하고 증식을 하고 뭔가를 하고 따로 챙겨놓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먼저 드리면서 물질, 시간, 노력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가장 먼저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 책가방 뚜껑도 열어보지도 않고 살아왔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면 잔소리할 거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뭐 제대로 못 키울 걸 아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친히 키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친히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생명이 다해서 아이들보다 먼저 천국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럴 때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남겨져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물론 성년이 되었지만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보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그 아이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들이 살아온 흔적을 보면은요, 내가 해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아들 결혼했는데 제가 우리 큰아들 결혼 배우자 기도를 6살 때부터 했어요.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짝지어줄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항상 섬기면서 이쁘게 아름답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맞이하게 된 우리 며느리가 너무 이쁘고 또 너무 서로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성격도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평생 살아가기에 너무 이렇게 잘 맞는 조화로운 짝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고 우리 큰아들 보면은 요즘 청년 이제 100만 실업 시대에 죽을 때까지 인생 다하도록 예, 있을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는 예, 그런 직장에 가서 평생 직장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자라는데 앞으로 풍파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어찌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안에 그 아이들이 있고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는 건 밥 한 그릇밖에 그 물질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서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의 삶을 자 주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월급을 손에 쥘 때 한 달 일한 소득이 내 손에 들어올 때 먼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일자리 주셔서 이렇게 소득을 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밥을 먹을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화할 수 있는 이게 건강이 있으니까 밥 먹잖아요. 정말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저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보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주는 음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기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할 때 아이고 또 오늘 하루도 얼마나 또 힘들게 일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생명 주심을 먼저 감사하시고요. 일자리 주심을 감사하고요.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네. 일자리 주심에 감사하지만 주님 이 일을 거뜬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안전을 주십시오.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합니까? 많은 하객이 와서 축하하고 정말 결혼식 잘 치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먼저 감사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음식 대접은 엄청 하면서 주님 앞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어때요? 섭섭하죠.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손녀, 손자, 자녀 돌잔치 합니까? 먼저 감사하시고 환갑하십니까? 60평생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요. 손 대접하고 뭐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니까 주님 돈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없네요. 주님이 순서가 몇 번째입니까? 저기 뒤에 놓지 마시고 항상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챙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천지 만물이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분은 우리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먼저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